이번 오프 시즌 동안 롯데는 과감한 선택과 결단으로 유강남과 노진혁을 영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롯데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포수와 유격수를 메꿀 수 있게 된 것은 2023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게 하는 요인인데요. 두 명의 영입으로 타선과 수비에서의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해도 야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투수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불펜 쪽을 보면 2022년 롯데의 불펜 평균 자책점이 4.86으로 리그 꼴찌였습니다. 불펜의 부진이 롯데의 발목을 잡은 핵심 문제였다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롯데 불펜도 나눠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롯데의 필승조라고 할수 있는 핵심 투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불펜 쪽에서의 부진이 더 심각했습니다.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서 매 경기에 불펜 에이스급 선수들만 경기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인데, 롯데는 잘 던지는 불펜과 그렇지 않은 불펜 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오랜만에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잘 그냥 보시면 됩니다. 2022년 롯데 1군에서 활약한 불펜 투수는 총 2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는 10명, 20이닝 미만을 던진 투수는 13명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전자는 메인 불펜 투수라고 하고 편의상 A불펜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후자를 기타 불펜 투수, 줄여서 B불펜이라고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A불펜들은 전체 528이닝 중에서 459.1이닝을 소화했는데요. 팀이 소화한 불펜 이닝의 87%를 소화한 셈이고, 이들의 평균 자책점은 4.39였습니다. 2022년 시즌 리그 평균 불펜 평균 자책점인 4.35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기는 경기 혹은 크로스 게임에 나서는 불펜들은 리그 전체에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셈인데요. 문제는 A불펜이 아니라 B불펜에게 있었습니다. 총합 68.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 8.00이었습니다. 앞서 리그 불펜 평균 자책점이 4.35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기록이죠. 솔직히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경기의 중요한 순간은커녕 소위 경기가 넘어간 상황인 가비지 이닝에서조차도 등판시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즌을 돌이켜 보시면 팀이 지는 상황이나 가비지 상황인데 A불펜들이 등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B불펜들의 경기력이 못 미더운 탓에 생기는 투수 운영이었던 거죠. 이기는 상황 혹은 중요한 상황에 등판해야 되는 A불펜들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B불펜들이 부진하니까 이들의 할 일까지 떠맡은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팀 불펜진의 부하를 가져오고 팀 불펜 전력의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롯데는 이 문제의 해법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3명의 베테랑 불펜 요원을 추가했거든요. 이 3명의 불펜은 2022년 시즌 도합 77.1이닝을 던졌고 평균 자책점이 5.82였습니다. 2022년 시즌 롯데의 비불펜의 성적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진명호, 김대우, 조무근 등의 방출 선수 혹은 은퇴한 선수, 그리고 전력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보면 33이닝에 평균 자책점 9.55를 기록했던 비불펜을 77.1이닝을 던졌던 평균 자책점 5.82의 선수들로 갈아 끼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테랑 3명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제목을 해준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신정락이라면 이야기는 또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정락은 2022년 시즌 혼자서 47이닝에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한 투수였거든요. 요약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3이닝에 평균 자책점 9.5의 부진함을 보였던 기존의 비불펜을 47이닝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했던 베테랑 불펜 신정락으로 바꾼다면, 여기에 윤명준, 김상수가 리바운딩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A불펜들의 가중되었던 부하도 줄일 수가 있을 테고 불펜 전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베테랑 불펜 투수 3명의 영입에 대해서 다른 팀에서 쓰다버린 선수를 줍줍한 것이 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라는 부정적인 댓글을 보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테랑 불펜 3인방이
홀드와 세이브를 마구 축적하는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활약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굳은 일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합류한 베테랑 불펜 투수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